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은 제가 연초에 조금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조금 쉬었는데 또 2월달에는 또 설 연휴가 있어서 그때는 저희 사무실이 좀 명절 전후해서 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영상을 못 올리고 있다가 보니까 벌써 밖이 지금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재미없는 법 얘기 말고 성공 재테크 요즘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책들이. 그래서 저도 성공 관련해서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굉장히 느낀바가 많아서 그 책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제 생각도 한번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어제 읽었던 책 제목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목만 보면 백만장자가 될 사람들만 이거 읽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너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백만장자면 너무 또 부정적인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좀 뭐 간혹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편견을 버리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읽는 것 중에서도 좀 시간이 좀 많을 때는 뭐 소설 종류도 있지만 원래는 자기계발이나 경제경영서들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제 인생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책들을 제가 거의 20대부터 10대 시절에는 거의 소설 위주로 대하소설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20대부터는 자기계발서 그리고 경제경영 쪽으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 힘든 시절에 책을 통해서 용기도 많이 얻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런 몇 개월 이겨나갔는지 좀 많이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아무리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아무리 인간관계가 넓어도 자기가 꼭 배우고 싶은 점이 많은 사람들만 주위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꼭 담고 싶어하는 사람이 옆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책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신 얘기가 또 다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접하고 또 팬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이 제 삶에 응용을 시켜보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52가지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자기계발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운동을 꼭 해라 이런 얘기들 꼭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의 그런 남자분들도 자기계발서는 정말 싫어하고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읽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하는 거 왜 또 읽느냐, 너는 왜 읽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읽는 이유는 자기계발서를요? 또 읽는 이유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읽는 이유는 제가 또 까먹기 때문이에요. 사실 책을 읽고 나면 보통 하루 이틀이면 책을 한 권 읽는데 책을 읽고 나면 그때 읽을 당시에는 감화가 되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여러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죠. 막 책 옆에 메모도 해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억이나 그런 결심들이 오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가 많이 약해서 그런 걸지는 몰라도 정말 길면 일주일, 이주일 이 정도면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지 정도로 이제 점점 이제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잊혀질 바에는 그냥 책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이제 부어 넣으면
그때 읽을 때마다 또 다시 상기가 되거든요. 그 저자의 그또 특유의 그 저자만의 그런 설득력으로 또 제가 또 감화가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생각이 있었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런 배울 점이 있었지 하면서 또 그것을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지도 않아요. 또 저자마다 또 삶이 또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그걸 또 서술을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또 이런 삶을 사셨구나, 또 삶에서 이런 부분 배우셨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자주 읽게 되고 그 책을 통해서 제 습관이라든지 삶을 많이 교정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되게 사설이 너무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물론 저도 원하고 있고요. 원하고 있고 성공을 위해서 아주 막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 젊은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젊은 그런 30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면 돈이 많으신 의뢰인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의뢰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자문회사 사장님으로 만나 뵙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 지위까지 오르시기에 굉장히 이제 역경도 있으셨고 힘든 일도 있으셨고 한데 꼭 돈이 많다고 행복해 하냐?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돈이 많더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그만큼 또 힘들고, 또안 좋은 일에 엮이게 되면 힘든 일이 생기고. 그리고 돈이 많아도 또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의 습관이라고, 안 좋은 습관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돈이 많다고 고민이 없을까요? 고민은 사람이 고민이 없으면요. 고민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하면서 고민이 갑자기 또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이 결코 돈만 많은 것은 아니더라. 물론 돈이 많으면 불행할 확률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근데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게 성공인가?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 뭔가를 저도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보니까 아, 나도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이 책에 이게 제가 전자책을 보통 보는데요. 전자책상으로는 17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코니 로렌츠라는 분이 성공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셨고, 존 피어스라는 분은 자식들을 부양하고 매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이로운 도전적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스티븐 험블이라는 분께서는 행복이죠. 성공이란 행복이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성취감을 느끼고 사랑과 인정을 받고 당신 자신과 가족을 돌보면서 타인까지 도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임스 티모시 화이트라는 분은 자신이 하는 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행복하고 여유로울 수 있고 생존을 위해 매일매일 일어나거나 일하지 않아도 안심이 될 정도로 충분한 돈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토머스 콜리라는 분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충분히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좋은 말들도 많았는데요.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한 그런 정의들과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공감이 돼서 이렇게 고독자님들께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책의 226면에 보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조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다뭐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다 백만장자로 하신 분들을 토대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니까요. 다 백만장자들이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이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조언이 어떤 조언이냐면 로저 드로즈라는 분은 첫째, 뛰어난 실력을 쌓을 수 있게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둘째,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찾으세요. 셋째, 자신의 일에서 최고가 되세요. 넷째, 목표한 월급을 달성하고 여분은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사회 환원도 잊지 마세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되돌아올 테니까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브루스 신들러라는 분은 성공은 어떤 형태들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경제적 성공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가족, 친구, 당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세요. 성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세요. 자신의 결점, 실패, 특히 성격상 단점을 인정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인정할 때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실성은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권한을 부여해 주세요. 성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게도 어려운 도전이지만 자신의 재능을 부끄러워하거나 제한하지도 마세요. 자신을 제한할 때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제한하게 될 뿐이니까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로라 피츠제럴드라는 분은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게 어렵다면 매일 어떤 긍정적인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문자를 자신에게 보내세요. 오늘도 빛나는 태양을 보며 미소 짓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책을 또 읽고 매번 제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데도 어제도 굉장히 또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구독자님들도 어떻게 하시고 삶의 성공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1일 1영상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자주 못 올린 점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고 이제 좀 자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